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김연의 칼라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탄주로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와 귀카세가 탄지로의 몸에 들어가 몇 번의 죽음을 맞이하고 바깥으로 귀할 때 선별 시험을 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살 대원이 된 탄지로 속 종타쿠는 그 다음 전개를 생각해보니 아사쿠사 거리에 찾아가 무자를 만나고 타마야를 만나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사쿠사 거리에서 무자를 만나면 무섭기도 하고 애꿎은 사람이 혈기화되어야 하기도 하며 수사마루와 야바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왕이며 싸우지 않고 풀어나가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라야 일부러 무자를 멀리서 보고도 따라가 붙잡지 않고 흘려보낸 뒤 앞으로의 전개에서 꼭 필요한 타마요를 만나기 위해 아사쿠사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미 타마요와 유시로의 외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고 탄지로는 인간으로 위장해 있는 타마요에게 나아가 저기 타마요님이시죠? 저는 귀살대원이지만 당신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고 제 동생은 혈기가 되어버렸는데 꼭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죠. 그의 유시로는 엄청나게 경계하며 탄지로를 막아섰지만 타마요는 탄지로의 귀걸이를 쓱 보더니 관심이 생겨 그들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갔습니다. 탄지로는 타마요에게 사실 자신은 이 세계에서 온 어떤 인물이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당신의 과거 역시 모두 알고 있다고 했고 타마요는 의심의 눈초리로 탄지로를 바라봤죠. 그러나 탄지로는 예전 몇백 년 전 무장과 함께 다니던 당신은 요리이치라는 해외호 검사에 의해 무장의 저주를 풀 수 있었고 그의 귀걸이는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타마요는 충격을 받았고 그제서야 탄지로의 말을 믿으며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있는 당신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무장 퇴치를 위해 당신이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자신이 12개월의 혈기대 피를 모아올 테니 레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과 무장을 늙게 만드는 약 그리고 재생을 늦추는 약 무장을 상대할 때 좋을 법한 치명적인 약들을 전부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탄지로의 눈에서 어떤 확신에 찬 희망을 보았고 그의 말대로 레이코는 무장의 저주를 스스로 벗어난 최초의 혈기인 것 같으니 분명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탄지로는 무사히 타마요와 인사를 하고 수사마루 야바와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슬슬 미래를 알고 있는 내 능력이 쓸모가 생기고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 뒤 일어난 전개는 제인초와 이노스케를 만나게 되는 교호가의 편이기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까 생각을 정리하며 걸어갔는데 저 멀리서 한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징징거리는 제인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탄지로는 어우 저 징징이 초반부에 제인치 자꾸 징징거리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제인치에 다가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징징거리고 나약하게 있을 시간이 없어. 너에게 카이아쿠라는 사용이 있지? 그 녀석은 지금 혈기가 되었고 너의 스승님 지구로시는 그걸 알고 팔복자살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했죠. 그의 제인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덜덜덜었고 탄지로는 네가 지금 정신 차려서 빨리 카이아쿠를 찾아뵈지 않으면 너의 소중한 할아버지가 죽는다는 소리라고 라고 했습니다. 제인치는 카이아쿠 사용이 그럴 리가 없다며 어디서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부정을 했지만 탄지로는 정말로 카이아쿠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했죠. 그는 번개호흡 중 1형 병력일선만 제외한 모든 검술을 썼지만 1형만 쓸 줄 아는 너를 질투하고 미워했지 않느냐며 그런 그가 힘을 얻기 위해 혈기가 되어버린 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했죠. 제이치는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탄지로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건 아무래도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님을 깨달았고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멘붕이 온 상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아 설마 역효과가 나버린 건가? 이 녀석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벌써 해가 저버리는데 라고 두들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뭐라? 여기에 약해 보이는 귀살대 녀석들 있잖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바라보니 수사마루와 야바가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젠장 저 녀석들과는 싸움을 피한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만나버리는 건가? 라며 당황했죠. 수사마루는 색칠공권에 그들을 향해 투척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탄지로는 물의 호흡을 사용해 자신에게 날아오는 그 색칠공을 베어냈지만 차마 제니츠까지 구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제니츠 피해! 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그 순간 번쩍하는 광경과 함께 공중에 있던 스사마를 색칠공들이 전부 베어 땅으로 떨어졌고 각성한 제니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탄지로는 제니치 형 믿고 있었다고! 라고 소리쳤고 제니치는 네 말이 맞다면 할아버지 위해서라도 내가 움츠러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겠지? 라고 했고 번개업체 일형 병력 일성 순식간에 스사마루에게 스쳐 지나가며 몸을 베어버렸고 야반 당황하며 화살표의 기술로 제니치를 날리려고 했는데 제니치의 빠른 속도는 화살표의 강제성을 이겨내며 야바를 압박했고 탄지로는 그의 야바의 뒤쪽으로 뛰어가 무료호흡으로 그의 목을 베어내버렸죠. 제니치는 한껏 진지해진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카이아쿠를 빨리 처치할 수 있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카이아쿠는 최종 구매에서야 다시 등장하고 그 전에는 어디에 있는지 나오지 않았기에 적당한 말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강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빨리 강해져 많은 12열의 혈기들을 대체하자고 했죠. 제이치는 알겠다며 묵묵히 자신들에게 보여든 쿄가의 저택을 향해 갔습니다. 탄지로는 이곳에서는 이노스케 역시 나오니까 그를 또 잘 구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택에 들어서자 방이 자꾸 바뀌며 탄지로를 혼란스럽게 했죠. 그때 조돌맹진! 이라는 소리가 들리며 이노스케가 마침내 뛰어왔고 자신을 막아서는 혈기들을 전부 찢어발겨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이노스케가 반가웠지만 이노스케는 탄지로에게도 적대하며 칼을 휘두르려고 했죠. 탄지로는 우린 같은 귀할 때 같은 편이라고 지금 방을 조종하는 혈기가 있는데 그 혈기를 빨리 가서 잡아준다면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노스케는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라고 하며 자신의 감각을 통해 쿄가이를 찾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저 둘만으로도 쿄가이를 이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쿄가이의 능력은 생각보다 귀찮았고 이노스케는 자꾸 어지럽게 하지 말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쿄가이의 뒤쪽에서 병력일섬이 날아와 쿄가이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노스케는 젠장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라며 열받아 했죠. 탄지로는 아싸 난 손도 안 됐는데 쟤네가 이겨줬네 개꿀 이라며 밖으로 나갔는데 이노스케는 난데없이 제니치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가 쿄가이를 잡은 사람을 대장으로 시켜준다고 했는데 제니치가 잡아버린 바람에 그가 대장이 될 상황 하지만 이노스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싸움을 건 거였죠. 제니치는 지금 같은 편끼리 이런 이유가 뭐냐며 난 내 가족인 할아버지를 위해 이런 사소한 싸움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노스케는 가족? 이 몸에게는 그딴 건 없다. 오히려 날 키워준 건 자연이지. 자연에서는 그저 강하니까 살아남으니 우리 중 누가 제일 강한지 한번 붙어보자 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런 이노스케를 막아서며 너에게는 너를 누구보다 아껴줬던 엄마가 있었다고 했죠. 이노스케는 나에겐 엄마 따윈 없다고 난 부모들에게서 버려진 거라고 쓸쓸함이 담긴 분노를 표했습니다. 탄지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코토아가 이노스케를 재울 때 불러줬던 새끼 손가락 노래 멜로디를 흥얼거렸고 이노스케는 그걸 듣자 어쩐지 이상한 기분에 빠져들며 어떤 한 여자의 얼굴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이어서 너의 엄마인 코토아는 너를 혈기에서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에 달아놓고 도망쳤고 그 뒤 혈기에게 살해당한 거라고 했죠. 이노스케는 그렇다면 엄마는 내가 싫어서 나를 버린 게 아니었냐며 머리를 망치에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동안 자신은 버림받은 거라고 믿어오며 세상 모두에게 난폭하게 했었는데 그 화가 전부 엄마를 죽이고 자신과 엄마를 떨어뜨려 놓은 혈기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이노스케까지 더 강력한 동료로 만들어 놓은 뒤 그 다음 메인 임무인 나타고모산으로 가게 되었죠.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기존에 만났던 혈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하연올 루이가 나오고 원작에서는 탄지로가 거의 빈사 상태가 될 정도로 당하기 때문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 루이를 어차피 죽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충주 시노부와 수주 기우가 나타나서 전부 처리를 해주다 보니 시간만 끌고 있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루이와의 싸움에서 히노카미 카구라를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생기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해외협을 익히지 않는다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없고 다른 상대들에게서 히노카미 카구라의 기억이 떠오른다는 보장도 없으니 루이와의 결전은 꼭 필요해 보였고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루이를 내 손으로 퇴치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야 탄지로는 원작과 그대로 전개들을 따라가며 루이를 만나는 데까지 성공했고 큐브 스테이크 선배가 큐브 조각으로 나눠진 것까지 보며 이야 저 캐릭터는 역시나 또 큐브 조각으로 죽네? 라며 반가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원작의 전개와 달라진 점은 마음가짐이 달라진 제니치가 형 거미열기와의 싸움에서 큰 상처 없이 그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노스케 역시 아빠 거미열기에게서 패배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점이었죠. 탄지로는 레이코와 함께 루이를 상대했고
역시나 쉽지 않은 상대로 온몸에 거미줄이 베어 고통스러웠습니다. 탄지로는 도대체 언제 히노카미 카구라가 기억이 나는 거냐며 숨을 헐떡였고 루이 맨 공격에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예전에 탄지로가 알려줬던 히노카미 카구라의 동작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고 네즈코 역시 포켓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인해 탄지로는 루이의 거미줄을 베어버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탄지로는 온 힘을 다해 루이의 코앞까지 뛰어왔고 히노카미 카구라의 검술을 루이에게 휘둘렀죠. 루이는 이 엄청난 기회에 놀라 이대로라며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을 거미줄로 베어버렸고 탄지로의 눈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칼은 그 전에 루이의 목 앞에서 멈췄고 루이의 목은 스스로 잘리며 잉? 왜 도중에 칼이 멈췄지? 라며 당황했죠. 탄지로는 네가 그럴 것을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 이러가며 루이의 떨어져 나간 목에다가 다시 히노카미 카구라를 시전했고 거미줄로 버티고 있던 루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루이를 내 손으로 죽였다며 뿌듯해 만세를 외쳤지만 곧 체력이 다해 쓰러졌고 그 뒤에 기우가 등장하며 너 혼자 12개월의 혈기를 대체하다니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했죠. 탄지로는 숨을 헐떡거리며 이 다음 전개가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멀리서 충주 시노부가 날아와 네이쿨로 공격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미래의 전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싶었고 탄지로가 몸의 능력은 먼치키는 아니지만 앞날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존에 답답했던 원작의 전개들이 쉽게 풀린 쪽으로 진행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